바이오베스트 베이루 씨의 무대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성성군님 여러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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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나게 살 거야. 어차피 사는 세상 하루를 살아도 내 사랑 백 년을 살아도 내 사랑 나는 나는 네가 좋더라 이제부터 폭나게 살 거야 저는 조영구입니다. 저는 윤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수연 씨, 예. 저는 오늘 가요 베스트를 진행하면서 네.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아, 정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모여주셔가지고요. 너무 감동이에요. 저도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말 우리 가요 베스트를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많은 비가 내리든 비바람이 불든 눈보라가 몰아치든 항상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기 네. 때문에 가요 베스트가 정말 힘이 납니다. 네, 정말 정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 청송 최고예요. 최고예요. 아 네. 정말 청송 말 그대로 아름다운 아. 청송을 찾아왔는데 무대 뒤편에 있는 현비암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네. 아 정말 절경이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기암절벽 기염을 토할 만큼 정말 절경이었습니다. 그렇죠. 와. 이 청송 청자가 무슨 청자예요? 푸를 청. 송자는? 소나무 송. 그래서 푸른 소나무가 현비암 뒤편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그 딱 뒤에 가보면요. 그 푸른 소나무가 많은 걸 보고 입이 안 다물어질 정도로 어. 장관 중에 장관입니다. 예. 진짜 이렇게 맑고 푸른 기운이 어. 가득한 이곳에서 귀까지 즐거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요. 네, 그래서요 저희 이 가요 베스트가 청송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네. 베이로 씨가 이제 폼나게 살 거야를 딱 불렀는데 예. 일단 경북 청송 이 무대에 서게 되면 그냥 폼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베이로 씨를 계속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모셔야 되겠죠? 네, 네. 바로 요즘 뜨거운 신곡 그 이름 만나보겠습니다.
Yeah.
사랑도 모르면서 그 사람 찾으러 다니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류기진 씨의 무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가요베스트는 경북 청송 현비암이 있는 용전 천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무대는요. 이 판소리 민요로 시작해서 가요계에 데뷔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무대에 설 때마다 더 나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네, 바로 더 나은 근데 씨의 무대인데 이 이름이 더 나은이야, 더 나은. 저도 이름이 영구지만 더 나은. 참 한번 들으면 안 까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더 나은 모습을 매번 보여주시는 더 나은 씨의 세월광 무대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치고 오마
좋아 벗고 웃어보자. 사철 불순 바람처럼 살면 좋아.
뭐해 Walking, walking, 어디서 뭐해 난 혼자 왜 이러지 여기에 두고 시간이 가는데 세월이 가는데 아까운 청춘이 가는데 아까운 청춘이 가는데 부드러운 목소리의 주인공 김태윤 씨가 부릅니다. 석양 안녕하십니까 김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황혼의 잎새가 바람이 불고 간 거리 내 마음을 묻지도 않고 돌아선 이 사람아 외치고 못할 사랑 왜 내게 남겨놓았나 차갑게라는 손에 떨어진 물 서양이 알고 있을까 하늘이 유난히 슬프니 전혀 돌아온 밤 약속도 없이 가버린 미운 사람아 외치고 못할 사랑 왜 내게 두고 갔나요 차갑게 내 민손에 떨어진 눈물 서양은 알고 있을까 맺지도 못할 사랑 왜 내게 남겨놓았나 힘없이 내 민손에 떨어진 눈물 석양은 알고 있을까 석양은 알고 있을까 자 오늘 가요 베스트는 경북 청송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이 경북 청송이 정말 축복받은 고장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던 게 딱 그쳐버렸어요. 진짜 청송이 살기 좋은 고장인 것 같아요. 비가 네. 그쳤어요. 와 정말 네. 너무너무 정말 고맙고 하늘도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왕 나온 김에 우리가 청송 자랑 좀 해줍시다. 네. 아, 이 청송이라는 곳이 말이죠. 네. 세계 지질 공원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지요. 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청송에는 백석탄, 그리고 공룡 유적지, 이야. 그리고 꽃돌, 어라라라. 그리고 약수, 어머나.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크, 또 뿐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또 대표적인 슬로시티기도 한데요. 그렇죠. 한지
책자, 옹기, 뭐 우리 장인들이 빚어낸 느림의 미학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청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윤수연 씨가 네. 자랑을 제대로 못했는지 박수가 안 나오네. 박수가 안 나와. 뭐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제대로. 예. 부왕산의 얼음골 등등 정말 그게 가고 싶은 돼. 여행지가 그냥 손에 꼽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농민들이 아주 그냥 정성껏 키운 농산물까지 기가 막히단 말씀입니다. 네. 우리 윤수연 예, 예.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박수가 크게 나오는 거 보니까 자랑을 제대로 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청성은 그만큼 살기 좋은 고장, 먹거리가 풍부한 고장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자랑거리는 진짜 많지만 이 아름다운 무대들이 기다릴 게 있, 네. 있기 때문에 예 말을 줄이고 다음 무대를 만나봐야지요. 아, 세 분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무대는 비벼요. 요즘 아주 많은 사랑받고 있는 주세훈 씨의 비벼요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저랑 진행을 하는 우리 윤수연 씨. 천태만상 이 노래 여러분 들어보세요.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기분까지 좋아져요. 아유 저는 그 조영구 씨의 사랑 벌 들으면 그냥 벌에 쏘인 듯이 그냥 고마워. 병이 확 낫는 그런 기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저는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요. 최영철 씨까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자 우리 주세훈, 윤수연, 최영철 씨 이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노래할까요? 네 먼저 주세훈 씨가 부릅니다. 비벼요. 바쁜 하루 나가고 술집에 모여서 기분 좋아 한 잔 기분 나빠 한 잔 시간은 흐르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도 맞는데 한 잔 두 잔 취해 똑같은 소리에 목이 달라 또 한 잔 분위기 바꿔서 2차 가면 단골집 노래방 술 취해 부르는 노래소리 아찔한 박자 차라차라차차 노래해요 목청이 터지도록 불러요 차라차라차차 춤을 춰요 발바닥 굴러도록 비벼요 술집에 모여서 기분 좋아 한 잔 기분 나빠 한 잔 시간은 흐르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도 맞는데 한 잔 두 잔 취해 똑같은 소리야 목이 말라 또 한 잔 분위기 바꿔서 2차 가면 단골집 노래방 귀에 부르는 노래소리 아찔한 오빠자 짜라짜라짜짜 노래요 목청이 터지도록 불러요 짜라짜라짜짜 춤을 춰요 발바닥 굴러도록 비벼요 짜라짜라짜짜 노래요 목청이 터지도록 불러요 짜라짜라짜짜 춤을 춰요 발바닥 굴러도록 비벼요 발바닥 굴러도록 비벼요 윤수연 씨가 부릅니다. 천태만상 변호한다 변호사 범인 잡는 형사 대종사내 부채도 서영부한다 박사 운전한다
기차 트럭 택시 기차 전차 버스 걸어자 직기 면이 한다 요리사 소개 한다 중개사 파마 한다 미용사 간호 한다 간호사 최영철 씨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였길래 보고 싶어 흘러오나 홀로 있는 밤이 너무나 싫어 외로워서 난 정말 싫어 사랑 뒤에 남는 눈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레일까 당신이 뭐길래 당신이 뭐길래 이유야 남길 거가 나야 이 사람이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이 노래라 남길 거가 이 노래라 남길 거가 자 정말 숨을 쉬면 너무 행복해지고 네. 건강해지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경북 청송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예. 청송에는 여행할 곳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주황산도 걷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천태만상 버전으로 자 시작 주황산도 걷고 약수 백숙 먹고 고택에서 하룻밤 묵은 다음에 오르르르르 돌아갈 때 청송사가 갖고 가지요 그럼 나도 좀 그럴게요 저도 예, 예. 천태만상 버전으로 예, 예. 어. 객주문학관 갔다 진보장터 들리고 거대 산수화가 있는 야송미술관 들리고 백자 전시관 가서 체험까지 하고 온천까지 하면 청송이 최고로구나 최고로구나 이야 <아유. 웃음> 정말 갈 데가 많네 그렇죠 네 그만큼 청송은요 갈 곳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 제대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힐링의 네. 활용 정점은 바로 가요베스트입니다 오늘 가요베스트가 여러분을 최고로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네. 분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음 무대는요 아주 훈훈한 신인 가수의 무대입니다 구나은 씨를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구나은입니다.
속에 웃어버리고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가수 김용임 씨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이 젊은 날. 오는 순간이 내 인생.
자, 우리 김용임 씨의 오늘이 젊은 날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이 정말 행복한 날이었고 오늘이 내리던 비도 그쳐서 축복받은 네. 날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네. 너무 행복해서 그런지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후딱 흘러가버린 것 같아요. 예, 아쉬워 죽겠습니다. 예. 윤수연 씨만 아쉬운 게 아니라 청성분들도 많이 아쉽죠? 이 아쉬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달래줘야 되나요? 큰일이네. 아, 이 다음 주에 또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여러분 저희 다음 주에 또 와도 될까요? 정말로요? 그럼 다음 주 또 올게요. 우리 다음 주에 와서 네. 여러분들의 아쉬웠던 그 마음을 확실히 저희가 달래주고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요 베스트 자연을 노래하는 고장 인재의 고장 군민이 행복한 고장 청송에서 보내드렸고요. 네. 네. 정말 우리 이제 김용임 씨의 마지막 노래를 청해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벌로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저는 조용구였고요. 천태만상의 윤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